집에 와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엄마 준비 다 했어? 네, 다 했습니다. 오늘 뭐 오늘이 잘하고 왔어요. 다 됐네 이제 준비가. 네, 바로 해야 되겠네 접목을. 오늘은 부인도 작업을 돕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갖고 이렇게 좀 주말마다 주말마다 아니면은 근무 끝나고 네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농업고등학교 다닐 때요 농고 여학생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같이 농사짓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건 좀 안 됐던 것 같고 그래도 행복해요. 그때 찾아온 반가운 손님. 어이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충금 씨를 멘토로 여기는 분이라죠. 제가 재천지한 거 업무 잘해까지 봤다. 네. 이런 건 잘 되는 거고 너무 이렇게 사진도 잘 찍었고 나랑 책을 하나 냅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 손이에요. 조사하시러 오신 분들. 아니 이분은 한국영 저기 한국 기행을 보고서 찾아왔어요. 네. 아,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 유튜브로 한국 기행을 봤거든요. 주말마다 오셔요. 벌써 지금 한 달째 거의 오시죠? 예, 한 두 달 됐어요. 두 달 됐네요. 예. 두 달째 오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땅도 구입을 했고 귀농 준비를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인연이 있어요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 막 고개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찾다가 이제 그 염선생님 만나게 돼서 제가 이걸 온 거거든요. 식물 의사진 먼저 접을 다 붙이는데 아프죠? 찌개고 넣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쓰러는 건데 마취도 안 하고 생살로 그러나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픔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예? 나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파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금을 발라주는 거예요.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는 연충금 씨.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실패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성공한 농부보다는 귀농보다는 행복한 귀농이 되라. 그걸 자꾸 강조하시더라고요. 50이 넘어서 귀농하시는 분들은요. 뭐 돈을 얼마를 벌고 그게 중요한 게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시골 와서 얼마나 행복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당신이 느끼는 행복을 전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보기는 쉬운데 실제로 하려고 그러고 사는데 뭐든 처음엔 서툰 법이죠. 좋네요. 이렇게 자 각도가 딱 맞죠. 초보 농부에게는 든든한 형님 같은 존재입니다. 아 이거 알아서 써보세요. 뭐라고 한번 뭐라고 쓸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끝내줘. 최고 100% 100% 풍경 이름 청가라. 꼭 살아야지요. 그럼요, 잘 살 겁니다. 저거는 무슨 나무야? 벌나무. 벌나무. 다른 이름으로 산청목. 아, 이 형님은 뭐 아주 많이 달라졌네. 형님. 어서 오세요. 연충금 씨의 또 다른 지혜자가 있는 곳. 잘 왔어. 네? 네, 잘 왔어. 아유. 괜찮네요. 네. 3만. 와, 키도 크다. 키도 크고. 자, 걸어낸 거 봐요. 진짜. 포기하지 않고 6년을 버티더니 어느새 프로가 다 됐답니다. 시시한 연성 형님이 아니대니까. 네? 대단한 연성 형님이래요. 걸음을 어떻게. 지금 오시라는 때도 갖고 올라오신 거예요? 아, 지금 대신 차로 싣고 올라와서 쫙 펴놓고 일일이 손으로 다 뿌리죠. 아, 형님 저 앞에도 그냥 산만을 반만 해도 2,000평 이상. 네. 이게 그럼요. 산만을 1년생입니다. 나는 그 맥문동인 줄 알았어 이거 지금. 아, 이거 맥문동인 줄 알았어요? 네. 뭘 좀 도와드릴까요? 아, 좀 풀 좀 뽑아주세요. 이 풀 같은 것 좀. 이제 그런 거 이제 저 잘 좀 파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렇게 파면 산만을 이게 종자가 망가져. 이렇게 해서 파내고 나면 그의 목표는 스승 연충금 씨를 뛰어넘는 거라는데요. 이 작물은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답을 해줘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을 주면 열을 주고 다섯을 주면 5배밖에 안 줘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안 줘요. 왠지 꿈이 이루어질 것 같죠? 하루에 할 양을 정해놓고 딱 정해놓고
그 양이 다 끝나면 자질 않았어요. 다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진짜. 밤에도요? 네, 밤에도요. 아,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세 번 울었어요, 세 번. 여기는 진짜 맨 땅에 헤딩했어요, 저는. 외로워서 울고, 땅 파는 게 힘들어서 울고, 또 돈 버는 게 힘들어서 울고, 세 번 울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저 홍단풍 있죠? 인고의 시간이 지나자 산생활이 하나하나 내 것이 되더랍니다. 네, 아주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뭐를 심으려 하려면 예정지 관리를 해요. 항시. 예, 이제 오래 심어요. 이제 2년간 묵혔어요, 이거를. 트랙터는 날이 예. 20cm 정도밖에 안 돼. 예. 근데 이걸로 하면 30cm 이상 들어가. 그러면 사가지고. 이렇게 파면 이렇게 뒤집어. 예. 이렇게 하도 뒤집어 놓으니까 땅이 이렇게 푸실푸실 하잖아. 예. 그러면 여기다 작물을 심어 놓으면 뿌리가 그래? 이렇게 뻗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판단 말이야. 아, 그래요? 예. 네. 뭐, 이제 여기 심으면 저거처럼 끝나. 팔 필요가 없어, 이제. 하기 싫게 예정지 관리를 해서 심어요, 저는. 우리 언제 파냐, 자기야? 이제야 시골 생활에 첫 삽을 든 익순 씨. 앞이 가마득한가 봅니다. 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밤에 하시다는데 정신적이 보통 정신적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데 김현성 씨의 보물 창고는 따로 있다네요. 제일 큰 걸로 치더니야. 이게 병풍 칠해. 저기 와 하나 잡아도 되나요? 오 진짜. 와 이거 봐. 산나물의 제왕 병풍 취. 세상에. 우와. 팔려. 칼집이 왔어요. 요거 하나면은 3인이 하루는 먹습니다. 먹겠다. 예. 3인이 한 끼는 먹어요, 한 끼. 보기하고 틀려요. 되게 연하고 이게 되게 부드럽거든요. 세상에. 아가 뽀얀 볼살 같아. 부드러워. 먹는 것 외에 또 다른 용도가 있다는데요. 비 올 때 이렇게 써도 돼. 그새 모자. 왕눈이. 350주 이거 사다 심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지금. 아유, 어린 싹도 있네요.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자식이 진짜 자라 나오는 것 같고 진짜 뿌듯합니다 진짜. 야 이게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걸 보면 뿌듯하죠. 키우는데 이 즐거움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런데 내가 감동을 하고 내가 기쁘고 그러면. 이게 그냥 야중에 수확의 기쁨은 잔이 따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연성 형님? 맞아. 자, 막눈이 아름이. 가리는 것. 나도 대두인데. 안녕하세요. 나를 봐야지. 선배들의 행복을 잠시나마 엿본 김익순 씨 부부 이제. 그들 차례입니다. 산도 있고 그냥 완전히 마을이 딱 풍경이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열 그루. 지난주에 심은 거예요 이거? 아들 군대 간다고. 군대 입대 기념으로. 우리 가족 6명. 그 다음에 그 여자친구 4명. 가족 해가지고 10개 심은 거예요 이거. 열 그루 심었대요. 열 그루 심었어요. 애들은 셋인데요. 네. 저희가 다섯 가족이거든요. 여기서 여섯 명, 어머니까지. 어머니까지 여섯 명이고, 이제 아들 여섯, 여자친구. 내가 네 명. 네 명 가지고. 그래서 열 그루 심었어요. 사과꽃이에요. 사과꽃. 올해 아래 또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경하던 곳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한 부부. 두 분의 사과나무에도 얼른 달콤한 결실이 맺히면 좋겠습니다.
서울 가서 저 생각났거든. 이게 옛날 오리지널 여수 삼합. 손죽도에 아주 오래된 전통 방식의 음식 중에 하나죠. 걷다 보면 바다가 보이는 도시 여수 아닐까요? 여수의 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원 없이 바다도 보고요. 원 없이 파도 소리도 듣고. 근데 작년에도 뭐 심어봤어요? 네, 작년에도 이거 안 해봤잖아. 작년에 막 멜론도 저기 하고 있고 저희는 뭐 감자도 하고 저기 막 나무도 심고 여기 닭장도 만들고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버섯도 하고 이제.